안녕하세요. 연우리 영어입니다. 먼저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어휘를 하나 알아보는데 고유명사와 관련된 명사의 파리에나 극단적인 낙천가라는 거 영어 소설에서 나오는 여주인공인데 아주 낙천적인 여자예요. 그 우리가 이런 걸 알아야 되느냐? 몰라도 되죠. 그렇지만 뭐 시험에 나오면 골치 아픈 거죠. He waved at me. 그는 나에게 손을 흔들었고, as he walked up 걸어 나가면서, I said 알람을 설정했다 했던 뒤에 켰다죠. I returned to my 서재로 돌아와서, growing stack of papers. 잔뜩 쌓여져가는 종이가 아주 낙심스러운 것이었다. After 500 pages, 500페이지가 지난 후에, I had to refill the paper tray. 종이 넣는 통에다가 리필을 해야만 했고, and the printer. 그리고 프린터는 another 30, 30분을 더 작동을 했다. The information included 정보는 예상되는 이름과 날짜와 그리고 장소, 그리고 narratives from investigation, 조사관들 간의 대화를 포함하고 있었다. In a scene, 더하여 there a scene, 현장을 그린 그림이라든가 실험 결과 등도 있었다. And some instances, 몇몇의 경우엔 paragraphs had been scanned in. 스캔해서 넣은 사진들도 있었다. I knew it would take me the rest of the day. 하루, 그날의 나머지를 다 나에게 들게 할 거라. At the very least, 적어도 to get through the stack. 그 쌓인 것만 처리하는 데에서. I was already feeling that. 느끼고 있었다, 이미. This was probably, 아마도, 뭐, 어쩌고저쩌고, probably, probably idea that would prove a waste of time. 시간 낭비로 드러날 거. 결국엔 시간 낭비로 들어가는 거죠. 여러분이 너무 낙천적이면, 낙관적이면, 시간 낭비가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건너사. 이거는 뭐, 교황에게 항복하러 직접 가는 거. 이건 노르웨이의 반역자, 키즐링, oracular. 이거는 뭐, 오러클 아시죠? 이게 저기에서도 나오죠. 뭐예요? 이름 생각이 안 나네요. 아주머니 오라클인데, 드라코니언, 엄격한이죠. 드라코에서 온 거죠. 폴리에나 아이디어. 그러면 이게 아주 지나치게 낙천적인 그런 뜻입니다. 쭉 내려가 보죠. 카노사, 이탈리아 북부의 마을에 있는데, 신성 로마 황제 해리 4세가 법왕, 교황, 그레고리 7세에게 굴복한 것에서 나온 표현이 go to Canossa, 굴정하다, 사죄하다 이런 뜻이죠. After company completely bungled 계약을 망쳐놓고 CEO는 자신이 직접 카노사로 가서 in an attempt to 고객들을 진정시키기 위해 직접 사죄했다는 뜻이죠. Looks like 이긴 것 같네. We have to go to Canossa 가서 직접 사죄하고 as IT 부서로부터 to fix our computer 다시 고쳐달라고 요청해야 될것 같다. 키즐링, 반역자, 매국노란 뜻이네. 노르웨이 정치에서 비드건 키즐링은 키즐링 뭐 어떻게 되는데 나치 협력자예요. 오러클 신탁. 이게 매트릭스. 잠깐 매트릭스 이름이 생각나죠. 매트릭스 나오는 흑인 아줌마 아시죠? 그게 신탁을 받은 거 현인인 거죠. 아주 그럴듯하게 현인다운 얘기를 하죠. 레클러 신탁의 그래서 형용사 모호한 그런 뜻이에요. 수수께끼 같은 드레이커는 드라콘이라는 사람 용자리도 되죠. 드레이코니언 드라콘 같은이죠. 법이 엄한 가혹한 법을 만들었던 드레이코에서 드레코니언이 만들어진 거예요. 파리에너 극단적인 낙천가예요. 20세기 초 미국의 아동 작가인 엘레나 포터의 작품에 나오는데 저는 이 엘레나 포터를 기억하지 못해요. 포터 폴리아나 이렇게 기억을 해야 되나요? 아무튼 she's got some 폴리아나 idea about 아버지가 누군지, 아버지가 뭘 성취했는지에 대해서 낙관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 파리 에너시, 파리 에너시, 에너시, 팔리나와 같은 이죠. However, the Soviet Union refused support the plan. 그 계획을 지지하기를 거부했고. Jealous American, 미국의 독점을 시샘하고 blocked any counter 역제안도 거부했고, by the end of 그의 말에는 그 핵 에너지의 전 세계적인 통제라는 낙관적인 생각은 was 끝장이 났고, America was then free to 추구했다. 핵 기술을 추구했다. 그것은 소비에트도 마찬가지다. 양태에서죠. 여기 모두 프리가 있었고, 여기도
주어 워플인데 뭐 양태에 있으니까 안 쓰고죠. 뭐 내려가면서 그거 이는 뭐도 마찬가지다 정도로 해석하면 되는 거죠. 뭐 별건 없네요.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